네, 안녕하세요. 우리 당원동지 여러분, 그리고 외국 시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이제 봄이 무르익어가지고 좀 덥지요. 어제는 설악산에 눈이 왔다고 그러는데, 서울은 오늘은 조금 선선한 기운도 있으면서 이제 봄이 이제 본격적으로 무르익고 여름을 예견하는 그런 날씨입니다. 황사도 많고 건강에 유념하는 그런 시간들인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봄이 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또 이제 내일부터 새로운 5월, 어떻게 보면 초여름이 시작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제가 한번 봄은 가고라는 한번 그 시를 하나 좀 적어봤는데, 이게 이제 오늘은 좀 지난주는 아주 살벌하게 딱딱한 시를 내게, 오늘 한번 서정적인 시를 한번 제가 봄은 가고 한번 읽히면서 오늘 저 토크를 시작해 보죠. 봄은 가고, 또이 봄은 가고 있네요. 가지 말라고 그 많은 사연을 담아 애절하게 노래했지만, 때가 되니 여전히 봄은 가네요. 순살해지면서 나를 더 이상 잡지 말라며, 봄은 또 그렇게 가네요. 봄과 함께 아마 연인도 가고 또 사랑도 가고 있는, 언제 또 봄을 만나죠? 나만이 아는 그 아름답고 뜨거운 봄을 언제 우리는 또 만날까요? 뭐 계절이라는 게뭐 수시로 바뀝니다만 아쉽죠. 똑같은 시간은 오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살면서 짧은 인생 살면서 순간순간이 소중한 걸 느낍니다. 아무튼 이렇게 서정시 하나 읊고 말씀을 드리는데, 한주한 주가 요즘 내년 대선을 향해서 가는 그런 시간의 흐름들이 빨라지고, 또 보수 야권이 과연 제대로 된 전략을 가지고 우리가 내년 이 주사파 정권을 이길 수 있느냐, 이런 걱정이 좀 많이 생기고 있어요. 물론 지난 뭐 재보선에서 마음에 안 드는 국민의힘이지만, 또 보수 인사도 아니지만 그래도 누군가를 대표를 내보내야 됐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만, 그 결과를 놓고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 일부 인사들이나 야권들을 보면은 걱정이 앞선다. 갈수록 뭐 문정권의 실정과 문정권의 그런 이면에 숨겨진 여러 가지 잘못된 행적들이 국민들한테 이제 이슬비에 가랑비졌듯이 알려지면서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오늘도 보니까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한국 갤럽 여론조사 결과, 잘하고 있다가 드디어 20%대로 떨어졌네. 29%. 그리고 잘못하고 있다는 60%. 격차가 31%가 났어. 20%대로 갤럽 여론조사에 처음 떨어진 것 같아요.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여기 보면은, 재밌는 게, 지금 29%만이 지금 정권을 지지한다는 건데, 그 29%대로 끌어들이는데 큰 역할을 한30% 미만으로 떨어진 곳은 대구, 경북이 역시 이제 TK이다 보니까 16%, 대전, 세종, 충청 24%, 부산, 울산, 경남은 26%, 서울 29%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아직도 문 정권에 대해서 30% 이상의 지지율을 보내고 있는 광주, 전라 지역이 54%, 인천 경기가 31%다. 이렇게 돼 있어요. 20%대 지지율을 보낸 거는 10대, 20대, 50대 이상, 60대 이렇게 돼 있는데, 반면에 30, 40대에서는 40%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 재밌는 거는 청년층, 노년층 10명 중에서 8명이 문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다. 60대 이상에서는 20%로 가장 낮게 나왔고, 10대, 20대에서 지지율이 21%까지 추락했다. 그러나 40대, 30대는 아직까지 43%, 41%도 문 대통령을 지지하는 가장 핵심 계층이다, 이렇게 지금 분석이 됐어요. 근데 여기 여론조사라는 것이 보면은 핵심적인 그런 심층 현안을 가지고 이렇게 국민들이 답하기보다는, 여기 지금 부정평가,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한 원인은 부동산 정책, 코로나 대처 미흡, 경제 민생 문제 해결 부족,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고,
가장 중요한, 우리 전문가들이 국가를 진단할 때 병리 현상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게 보인다. 이런 말씀 드리겠어요. 이것이 이제 언론들의 역할을 제대로 안 하고, 우리 국민들의 여론 형성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것이, 국가가 경영되고 문제점을 보일 때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이 많은데, 피상적으로 그냥 느껴지는 것만 가지고 이렇게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국민의힘 그 원내대표 선출에서 울산시장 출신 4선의 김기현 의원이 당선됐다고 그래요. 권성동이라는 그 탄핵소추위원장한 그 양반은 뭐 1차 접전에서 3등인가 해가지고 아예 떨어지고, 충청도 출신의 김태우 의원하고 저 김기현 의원이 결승으로 맞붙였는데, 김기현 그 울산 출신의 국회의원이 여기 보니까 몇 명이 약 60몇 명이 지지율 66표를 얻었고, 김태우는 3선에 충남 보령서천의 김태우는 30몇 표를 얻었다. 그래서 압도적으로 원내대표가 됐는데, 여기 이제 제가 좀 재밌게 보는 거는, 지금 김기현 신임 원내대표는 이제 당선 인사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사실 두렵고 떨린다. 당선된 지 있고 마음은 정말 무겁고 험한 길을 어떻게 가야 할지 두려움이 다가온다. 사실 그래야 됩니다. 국민의힘은 아무 비전이 없잖아요. 이 당이 좋아서 찍은 사람 지난번 재보선에서 7%도 안 된다는데 당연히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되고, 여기서 얘기한 것이 편법되거나 편향된 모습으로 당을 이끌어가지 않고 이기는 방법은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근데 국민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진단을 제대로 하고, 왜 국민의힘이 좋아서 찍은 사람이 7%밖에 안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분석이 나와야 되겠다. 그것이 안 되면은 의석수만 원내정당에서 103석을 갖고 있지, 내년 대선에서 역할이 어려울 것이다.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와 내년 대선 판 자체가 다르고, 이 집권 세력이 이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이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정신 못 차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다짐으로써 헌신하고 목숨 걸고 앞장서서 싸울 건 싸우고 지킬 건 지키겠다. 말만 하지 말고 제대로 진단하고, 그나마 대한민국 안망하고 지난 4년간 대한민국의 명주리를 유지하는 거는 애국 보수 세력들이 투쟁하고 싸운 거라는 거 알고, 이들에 대한 평가와 이들과 어떻게 연대해가지고 내년 대선을 치를 건지 이거를 고민할 때다. 그래서 목숨 걸고 싸우겠다는데 어떻게 싸우는지 제가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한번 좀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날짜가 이제 아마 기후변화 회의 가는 틈에 이렇게 해서 잡힌 것 같은데, 지금 가기 전에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을 텐데, 실무자들이 여러 차례 문재인 씨가 지금 뉴욕타임스 회견이라든지 보아포럼에서 화상 메시지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 친중적인 또 친북한적인 이런 발언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오늘 드디어 미국 상원의원 중에서 공화당 소속인 빌 해거티 의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사실상 실패로 평가한 내용의 뉴욕타임스 인터뷰 기사를 링크하면서 한 얘기가 재밌는데, 사실 이 북한 핵 문제 협상이 실패한 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문제가 아니고 김정은에게 변죽이 심한 김정은에게 있으면 말해야 된다. 그래서 최대한 압박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의 그런 반박성 글을 올렸어요. 힘과 지렛대를 통한 비핵화만이 유일한 해법이다. 이것이 지금 미국 워싱턴과의 주요이고,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앞으로 대화는 하되 이런 강경 기조를 갖고 가겠다는 건데, 여기서 자꾸 김정은이 편드는 발언하면은 한미 정상회담 아마 미국과 하기도 전에 아무런 성과도 없이 또 홀대만 바꾸는 처참한 정상회담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전략사령관이 연일 얘기한 걸 보면은 이제 핵전쟁까지 염두에 두고 압박하겠다는 건데, 그래서 핵전쟁 훈련도 하고 북한의 전력을 평가하고 실질적으로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준비까지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는 거 보면 결코 가볍게 듣지 말고 우물안의 개구리씩 그 외계도 모르는 그런 발언들 자제하고 국가의 국익을 지켜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좀 말씀을 올렸습니다만은 어떻게 그 세기에 더불어나는 김일성 자서전이 한국에 출판되고 유통되는데도 우리 대한민국의 공안기관이라든지 수사기관이 그걸 그냥 가만두고 언론에서 문제 삼으니까 이제서 뭐 알아보고 이런 모양인데 참 기가 막힌 거 아니겠어요? 이게 이적 표현물이라고 이미 옛날에 대법원에서도 판결을 했고 2011년인가요? 국가보안법을 저촉되는 이적 표현물로 이미 대법원이 판단을 한 건데 이거를 이 전부 조작이고 기만이고 사기성으로 쓴 책을 대한민국 국민들 읽어서 도움이 될게뭐 있어요? 하태경이 같은 사람은 뭐그 정도는 분간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 정도 분간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아예 거짓을 선포하면 안 됩니다. 왜 북한을 인권 문제라든지 북한을 독재국가, 전체주의국가로 끌고 와서 2,400만을 개돼지처럼 살게 하고 있는 한 사람의 조작된 역사를 대한민국 국민이 읽어야 될 이유가 없어.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 자체가 잘못됐다. 정신들 차려야 되겠다. 여기 보니까 2월 25일에 초판이 발행됐고 4월 22일부터는 예스24, 인터넷 기부문고, 알라딘, 반디 에르딘 등 대형 인터넷 서점을 통한 온라인 판매를 시작했다는데 판매가가 8권 세트 28만원, 권당 35,000원인데, 이거 값도 그렇고 말이죠. 이거 수사해가지고 처벌하고 다 수거하는 게 맞습니다. 사실이 아닌 거를, 날짜 조작한 거를 유통시키면 되겠죠. 이거 이런 거 유통되는 것이 대한민국이 적화됐다고 하는 큰 증거 아니겠어요? 적화되고 있고, 어떻게 이런 나라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참 기가 막힌 얘기죠. 이게 역사 왜곡뿐만 아니고 과장, 허구, 우상화는 그야말로 판타지 소설 같은 이야기를 대한민국 유통해서 이렇게 국민들이 보고 있다는 건 기가 막힌 얘기다. 정신을 차리고 빨리 다 수거하고 완전하게 좀 막아주길 바랍니다. 수사파 정권이 못하면 헌법을 거부하는 청와대나 정권 차원의 그런 명령을 거부하고 공무원들이라도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헌법을 지키는 역할을 수행할 거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방부가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대한민국 국방부가 헌법에 반하는 대통령의 명령 수행하면 안 되잖아요. 정신이 살아 있어야 될거 주적 표현 삭제하란다고 삭제하고 정당한 국가의 공권력 행사를 국가 폭력이라는데 거기 앉아가지고. 있는 뭐 경찰청장이나 행자부 장관이나 이 나라가 적화됐다는 증거가 그런 데 있는 거 아니겠어요? 또 이제 대표적인 한 예가 뭡니까? 그 김모 씨가 그 얼마 전에 그 유인물 국회에서 돌린 거 2019년 7월달이랍니까? 그거를 갖다가 뭐 수사해가지고 북조선의 개 한국 대통령 이런 표현 듣고 여권 인사 등 친일파 우송이라는 내용이 담긴 유인물 수백 장을 2019년 7월달에 국회 앞에서 뿌렸는데 이거를 이제 대통령을 비난하는 이런 내용입니다만은 모욕죄에 해당되니까 피해자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이 고소를 해야 되는데 아마 문재인 씨 본인이 했든지 법정 대리인이 했겠죠. 그래서 이 김모 씨는 휴대전화로 석 달간 압수당하고 경찰에 10차례 가까이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런 기사를 봤어요. 그 처음에는 경찰이 고소인이 누구인지도 알려주지 않았고 공개할 수 없다고 했는데 뭐 최근에 언론에 지금 보도를 했는데 이게 바로 민주주의가 아니고 문주주의다. 문재인 민주주의다. 혹은 전체주의적인 속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문재인 씨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방송에 나와서 한 이야기를 기억하지 않습니까? 국민은 얼마든지 권력자를 비판할 자유가 있어서 국민의 불만을 해소하고 이해안이 된다면 그것도 좋은 일이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 작년 같은 경우는 교회 지도자들과 간담회에서 대통령을 모욕하는 정도는 표현의 범주를 허용해도 된다. 대통령 욕해서 기분이 풀리면 그것도 좋은 일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으면서 모욕죄로 고소한 걸 보니까 겉과 속, 말과 행동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느냐? 응?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수준입니다. 청년들이 순수하게 대자보에 의견 붙인 걸 갖다가 경찰에 압수수색까지 하고 건조물 무단 침입으로 처벌까지 했다는데, 이렇게 해서 민주주의하는 저 대한민국 여론을 만드는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의 어떤 좋은 표본이 될수 있겠어요? 판사가 이걸 또 유죄로 판결까지 했다는데, 이래서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고. 또 지하철역에서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의 전단을 돌리는 50대 여성을 경찰이 바닥에 쓰러뜨리고 팔을 등 뒤로 꺾어 수갑을 채운 뒤 지지 끌고 간 그런 사실도 지금 언론에 알려졌고. 또 이거 고영주 자유민주당 대표가 문재인 씨를 공산주의자로 이렇게 해서 1심에는 무죄를 나왔는데, 뭐 지금 사건 발생 4년 만에 정권편 판사가, 정권편을 판사가 항소심을 맡던 유죄로 지금 등가하고 있다. 그리고 작년 4.15 총선에서 안산에서 출마한 우리 후보자 아버지가 아마 국회에서 울분을 못 이기고, 그때 국회에서 연설하고 나온 문재인 씨랑 신발을 던졌는데, 집요하게 지금, 보복을 당하면서 힘든 이런 상황이 있는데, 민주화 세력으로 가면서 민주민주 외치면서 본질은 문민좌파 독재, 전체주의 독재, 이렇게 가고 있는 현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거요, 이런 거를 공권력을 집행하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판결하기 전에, 이건 아주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를 지키는 기본적인 권리 행사를 갖다 이렇게 근거를 가지고 이게 다 하는 거를, 이렇게 여론의 형성을 잘못된 방향으로 갖고 가면 안 되는데, 이게 사법부가 썼고 공권력이 권력에 아부하고 출세를 하려는 일부 잘못된 사람들이 공권력을 이렇게 훼손하는 이런 현상들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여기 오늘도 보니까 박영순 TV님, 뭐 영민 TV님, 지혜로운님들 여기 태극기 반 많이 들어오셨는데, 오셔서 좀 좋은 말씀 남겨주세요. 지난번에도 몇 차례 얘기했습니다만은, 아니, 살아있는 권력이라고 해도 헌법을 부정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거는 수사를 해야 될까요? 그런 건 수사를 안 하잖아요. 살아있는 권력이라고. 힘없고 양심 있는 의로운 투쟁을 하는 사람들은 권력이 없고 힘이 없다고 아부하는 차원에서 수사하고, 이건 형평성에 맞지 않다. 지난번에 제주도 가서 대통령이 국가폭력이라는 말을 잘못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제대로 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공직자나 공권력이라면 문제를 삼아야 되는데, 아무도 문제 안 삼고 그냥 시시하게. 그래서 이걸 아마 기독자의 통일당에서 여적죄 명목을 고발한 것 같아요. 문재인 씨가 갖다가 대한민국 헌법과 정체성을 부정한 것으로서 대한민국에 대한 적대 행위다, 이런 이제 큰 주제를 가지고, 알다시피 제주 4.3 사건은 2001년 9월 27일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만장일치로 공산 무장 세력이 반란으로 이렇게 판결한 바 있고요. 2020년 4월 3일과 2021년 4월 3일 두 해에 걸쳐서 이러한 판결을 반란 폭동으로 판결한 사항에 대해서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한 문재인 씨는 남로당의 반란 폭동을 진압한 군경의 진압을 국가 폭력이라고 이렇게 역사를 완전히 뒤집는 역사 쿠데타를 한거 아니에요. 그래서 북한 공산 정권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건 여적죄다. 이거는 알다시피 대통령이라도 탄핵의 대상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지금 아니, 기독자유당이 고발한 고발문을 보니까, 하도 중요한 문제라 제가 이거 소개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적국과 합세해서 대한민국의 항적한 자를 처벌하는 형법 93조, 여적죄 조항, 그리고 외환 유치, 모병 이적, 시설 제공 이적 외에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야 하거나
적국의 군사당 이익을 공여한 자를 처벌하는 형법 제99조 이적죄 조항, 국가의 존립 및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자를 처벌하는 국가보안법 제6조 1항 등을 위반했기에 여적죄, 이적죄, 국가보안법 위반 죄명으로 고발합니다. 이렇게 기독자유당에서 현직 대통령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를 하는 공권력이 돼야 되는데 이런 거는 그냥 다 이렇게 지금 쉬쉬하고 이렇게 야당 중에서도 제도권 야당들은 더군다나 방기를 하고 직무유기를 하고 있고 원외정당에서 의롭게 투쟁하는 그런 세력들이 지금 국가의 정기를 세우기 위해서 투쟁하고 있는 이런 현장을 보는 겁니다. 그 헌법재판소 전원일치 판결으로 제주 4.3 사건이 무장세력의 반란이라고 한 거를 어떻게 현직 대통령이 그냥 기념사를 하면서 뒤집습니까? 이게 대한민국이 적화됐다는 거고 이미 체제 대결 현장에서 자유민주 이념이 지금 현재 살아있는 권력에 의해서 짓밟히고 있는 그런 현장인 것입니다. 그때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헌재 전원일치 의견을 낸 9월 27일 그 결정문을 보면은 이게 중요하니까 제가 소개 좀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워낙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살려면 이 길로 안 가면 살지 못해. 내년 대선도 이러한 무기를 가지고 치러야 되지, 뭐 부동산 문제 가지고 이렇게 칠건 아닙니다. 여기에 국민의식에 허점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 판결문의 주요한 내용이 뭐냐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부정하며 인민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북한 공산 정권을 지지하면서 미 군정기관 공권력의 집행기관인 경찰과 그 가족, 재원의 의원, 선거 관련 인사, 선거 종사자 또는 자신과 반대되는 정치적 이념을 전파하는 자와 그 가족들을 가해하게 하여 무장 세력을 조직하고 동원하여 공격한 행위까지 무제한적으로 포용한 것은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인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와 대한민국 정체성의 심각한 훼손을 초래한다. 이러한 헌법의 지향 이념에다가 제주 4.3 특별법이 제정된 배경 및그 경위와 동법의 제정 목적 그리고 동법에 규정하고 있는 희생자에 대한 개념인식을 통하여 보면 수계급 공산 무장병력 지휘관 또는 중간 간부로서 군경의 진압에 주조적 적극적으로 대항한 자, 모험적 도발을 직간접적으로 지도 또는 사주함으로써 제주 4.3 사건 발발에 책임 있는 남로당, 제주도당의 핵심 간부, 기타 무장 유격대와 협력하여 진압 군경 및 동인들의 가족, 재원 선거 관여자 등을 살해한 자, 경찰 등의 가혹과 경찰 관서 등 공공시설에 대한 방화를 적극적으로 주저한 자와 같은 자들은 희생자로 볼수 없다라고 이렇게 판시한 거를 완전히 뒤집은 거죠. 네? 대통령이 축사를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문재인 씨는 남도당의 반란 폭동을 진압한 군경의 진압을 국가 폭력으로 완전히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하고 있고 그렇게 지칭과 동시에 인민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북한 공산 정권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 그런 모양새가 된 겁니다. 이는 헌법 소호의 책무를 갖는 국가 원수가 대한민국의 헌법과 정체성을 부정하는 명백한 그런 처사일 뿐만 아니라 그 행위 자체로서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그래가지고 기독자유당은 대검찰청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하여 피고발인 대통령 문재인을 역사 앞에 당당하게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지금 고발장을 냈는데 바로 이런 걸 대한민국 살아있는 공권력이라면 우리가 합의한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국민들이 이임하지 않은 부분까지 함부로 대통령이라고 해서 이렇게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부분까지 함부로 역사를 난도질하는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배격돼야 된다. 내년 대선을 아마 이러한 거를 마지막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 사상투쟁, 이념투쟁, 체제전쟁의 한복판에서 치러지는데 여론조사 기관들이 국민들이 그걸 잘 모르고 또 언론들이 장난친다고 해가지고 너무 생활정치 쪽에만 해서 정작 나라의 중요한 문제는 간과하고 있다는 생각은 지울 길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주제도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단순한 대통령 개인에 대한 탄핵을 넘어서 체제 전쟁에서 총칼만 들지 않은 제2의 6.25와 같은 권력 찬탈의 본격적인 시발점에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사회주의 연방제 촉화혁명의 본격적인 시동으로 지금 4년을 지나다 보니까 완전히 대한민국이 헝클어뜨려져 있고, 아무리 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해도 대한민국도 관성에 있고 대다수 국민들의 양심과 애국심이 있는데 그렇게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는 없다 보니까 많은 것이 드러나면서 지지율도 떨어지고 동맹국과의 마찰 속에서 이 정권의 실체가 폭로되고 국제사회가 연일 비판하고 이런 와중에서 과연 이 주사파 세력이 내년 대선을 어떻게 치를 거냐? 과연 직선제로 가가지고 승리할 수 있느냐? 심각하게 뭐 전략가들이 고민하고 또 친북 노선을 갖고 있는 세력들과 또 대한민국이 적화 노선으로 가야 이득을 보는 국제 세력들과 연대해서 지금 치열하게 전략을 짜고 있을 텐데. 아마 이제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선거 때 보니까 여론이 압도적으로 차이가 나고 전선이 그렇게 형성이 돼서 야권이 대동단결해서 내년에 치른다면 권력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겠다는 판단을 했을 거예요. 야권의 분열을 시켜서 뭐 야권 후보가 두세 명 나가서 장난을 하면 이길 수 있다는 판단을 하겠죠. 그게 안 된다면 어렵지 않느냐는 판단을 아마 하는 그런 선험적인 이번에 중간 평가 정도는 됐을 겁니다. 그랬을 때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그들의 혁명, 그들이 추구하는 잘못된 세상을 만드는 화룡점정을 하는 그런 내년 대선을 이들이 그냥 끌고 갈 것이냐. 아마도 이제 야권이 대동단결해서 국민 민심이 이렇게 더욱더 악화되고 동맹국까지 나서서 문재인 씨를 성토하고 이 정권의 이적성과 비인권성 그리고 비민주성을 성토하다 보면 어렵다는 판단을 하면은 우리가 항상 걱정하고 비판하고 뭐 수개월 전부터 저도 계속 분석하고 있습니다. 같이 탄핵에 동조한 국민의힘 내 탄핵 이적 세력들 이중대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탄핵이 잘못됐다는 그런 명분을 가지고 정권이 되찾아지면 그들도 살 길이 없고 역사의 죄인으로 평가받았기 때문에 지금 그래도 그 탄핵을 한 세력들이 주도하고는 국민의힘이 싸울 줄도 모르고 야당도 아닌 이러한 웰빙족들을 상대로 포섭 및 전략적인 제휴를 통해 가지고 얼간이들 또 야당도 아닌 얼간이들 여권해 가지고 의원내각제나 이원집정부의 형식으로 모양은 그렇게 가면서 실질적인 내용은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자를 빠진 지방분권이니 뭐 주민자치우선이니 하면서 연방 개념을 넣어서 북한과의 협력구도 그 고리를 더 만들고 대통령은 누가 되든 제도화된 그런 적화 시스템 속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많이 줄어들면서 그들의 혁명을 완수할 수 있는 그런 개헌을 좀 구상하지 않을까. 그건 상식적인 판단을 할수 있는 거예요. 국민의힘도 역사의 잘못을 씻고 그들이 두려워하는 그런 결과보다는 권력을 분점하면서 기회주의적인 영달을 연장하는 수단이 될 것이고, 다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오늘 보니까 권성동이 같은 자가 응징을 받는 거 보니까 그 세력 내에도 뭐 국민의힘도 나라 걱정하는 세력이 좀 있긴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은. 하여튼 김무성, 유승민이 하는 망언들을 보면은 다분히 이 주사파 정권, 반대한민국 정권들과 또 연합해서 탄핵할 때처럼 잘못된 일신이 영달을 깨하는 그런 잘못된 역사적인 판단과 기회주의적인 반국민적인 처신으로서 또 개헌에 합의해줄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충분히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들이 지금 뭐 더불어민주당 180석에다 뭐 정의당 등등 또 이웃사촌들 200석 가까이 되고 뭐저 국민의힘 뭐 103석에 뭐 중도 정당도 안 되는 정당들 뭐 합해서 뭐 105석, 110석 될 텐데 200석이면 개헌이 되는데 거기 내가 보기에 막 열댓 명 포섭하는 거는 지금 하는 행태를 보면 아무것도 아닐 겁니다. 뭐 잘못도 있을 것이고 비리도 있을 것이고 또뭐 인센티브도 주고 하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이게 체제전쟁이 한복판에 있고 이적 세력들,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세력에 전쟁을 하는 이 의로운 싸움에서 이렇게 잘못된 정치인들이 판을 뒤집고 판을 흐트러뜨리고 또 제2의 대한민국에 대한 탄핵을 할 여지가 다분히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뭐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뭐한 것도 없이 그냥 법조인으로 평생 살면서 조금 문재인 주사파 세력에 대항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인기가 올라서 갑자기 무슨 야권의 대선 후보 1위가 되고 뭐 거기에 붙어가지고 또뭐 대권을 만드니 뭐냐는 정신 나간 기회주의자들이 뭐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뭐또 아이고 윤석열이 죽이는 야권 분열책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빨리 석방해서 야권을 분열시켜야 된다는 주사파 내부의 그런 전략가들의 이야기가 좀 있다가 쏙 들어가 버렸어. 왜냐하면 그런 판단도 하지만은 또 한쪽으로는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다음 달 4월 초파일이나 뭐 늦어도 8월 15일, 8월 15일은 시점이 좀 너무 늦을 수가 있죠. 뭐 다음 달에 만약에 나온다면 우리 같은 자유파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힘을 얻는 거 아니겠어요? 뭐 정치에 직접 관여를 하든 안 하든 일단 나온다는 자체, 그리고 그분이 갖고 있는 상징성 때문에 뭐 보수파야 이런저런 사람들이 뭐 누군 잘났네 못났네 그런 걸 떠나가지고 일단은 내년에 국가를 정상화하는 주사파를 축출하고 정권을 찾아오는 그런 작업을 나오신 박근혜 대통령님의 상징성을 가지고 여권 내에서 단일화돼서 치러야 될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당장 국민의힘 내 탄핵 주동 세력들이 가장 피해를 입으니까 김무성이라는 작자가 해서는 안 되는 얘기를 또 하잖아요. 그 당시 탄핵 당시에 언제에서 탄핵이 기각되면은 촛불 반란 세력들이 국가를 겨냥할 정도의 그런 큰 난이 예상되기 때문에 계엄령을 뭐 폼테스니 뭐니 하면서 이또 박근혜 대통령 석방에 대해서 고춧가루를 부르는 2중 3중 포석을 이 탄핵 세력들이 하는 거예요. 반성은커녕 그러니까 그런 걸 기대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역시 정치는 힘대 힘으로 싸워서 좋은 전략으로 좋은 투쟁력으로 애국심을 가지고 이기는 것이지 대지도 않은 인간들 선의에 기반해서 양심적인 판단을 한다는 건참 어렵다.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탄핵 주동 세력인 유승민이라든지 김무성이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석방되는 걸 주둥아리로는 뭐 이야기하면 실질적으로 마음속으로는 자신들이 살 길이 없는데 설사 뭐 대동단결해서 우리가 내년에 대선을 치르고 승리했다 이거야. 그 이후에 그들이 쓸 자리가 있겠어요? 탄핵 세력들이? 누구보다 잘 아니까. 나라가 망하고 호황하는 뒷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제시대에 나라가 왜 망했는지 또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고 호황하고는 둘째고, 그냥 일단 내가 살고 내 정치적인 인생, 내 영달의 우선인 놈들이 또 이렇게 나라를 망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일제시대도 나라 팔아먹은 거 아니에요? 똑같은 역사에 아픔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국민의힘에 앞에 가서 그런 짓거리 하지 말라고 역사에 죄인되지 말라고 듣든 안 듣든 일단은 외치고 바른 목소리를 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저들이 지금 석방 카드를 꺼냈다가 뭐 그래서 김부겸이라는 그 기회주의자 김부겸 신한국당에서 정치적으로 승리했다가 저쪽으로 노무현 씨한테 간 사람인데 TK 인사를 총리시키면서 뭐좀 TK론 석방하나 해서 김부겸 씨 TK 쪽에 정서를 얻어서 내년 대선에서 표를 가져오는 이런 전략까지 생각을 하다가 지금 이거 좀 내놨다가 구심점 역할을 야권 분열이 아니고 윤석열이를 확 죽여버리고 오히려 전체적으로 구심점 역할을 하는 야권이 80, 90%가 뭉쳐버리면 10%는 빼더라도 이것이 오히려 저 주사파 세력이 견제하기 힘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정치는 현실인데,
저 주사파 세력하고 탄핵을 주동한 김무성, 유승민 탄핵 세력들은 얼마든지 뒤에서 물밑대화를 할수 있을 것이다. 그 당시에 김무성이가 박지원이하고 형님 뭐몇명 바쁘셨습니다 하면서 그런 장난을 했듯이 또 제2의 탄핵을 대한민국에 대한 제2의 탄핵을 할수 있는 헌법 개정에 권력 분점 구도로 가서 나라는 다 망하든 말든 장난질을 할수 있는 기한성이 높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당원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지금 이 정권은 동맹국도 없잖아요. 말로는 동맹국 이야기하지만 오로지 자기들 이념적인 지표. 잘못된 철진한 이념과 아주 우물안의 개구리 시끄러운 사고로 국제정치적인 안목이 없는 사람들이 계속 응? 당장 파탄 나면 다 망하니까 자기들 권력을 유지하는 그릇은 있어야 되니까 어? 뭐 한미동맹을 유지하는 것처럼 하면서 속으로는 어? 염장지르는 이런 짓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바이든 대통령께서 취임 100일 회견을 하시면서 문재인 씨가 뭐 이런저런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쐐기를 박잖아요. 북한 핵에 대해서 대화를 어설프게 말이죠. 무슨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것처럼 그런 건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북핵은 미국과 세계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고 스턴 디터런스, 단호한 억지력으로 대처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도 문재인 씨가 27일 날 판문점 선언 3주년을 맞아서 낸 메시지하고는 완전히 다른 결이잖아요. 북한과 대화를 다시 시작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이런 헛소리를 하는 정권이니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실패한 걸로 이미 다 정리된 거고, 이제 새로운 전략을 갖고 와야 되는데. 이런 세력하고 내각제하겠다는 국민의힘의 인사들은 매국노가 아니고 뭐겠어요? 근데 이런 상황인데, 뭐, 중국 공산당한테 아부하는 거지 말이죠. 26일 날 문재인 씨는 수석보좌관에 의해서 백신 개발국의 자국 우선주의와 사재기를 비판하면서 미국을 또 자극하고, 응? 아니, 동맹국도 예뻐야지 백신 주는 거지. 당연한 거죠. 백신도 국제정치에서 큰 무기인데. 응? 나 다음 달에 좀, 한미동맹회담 한다고 그러면서 북한 핵 문제, 또 동맹 체제 문제, 백신 문제까지 현안마다 미국하고 충돌하는 발언을 계속 쏟아내는 이런 정권하고 내각제하게 해놔야겠다는 국민의 힘 놈들이 있다면 그 놈들이 더 나쁜 놈들인 거지. 매국노보다 그 수준을 넘은 거죠. 예? 근데 오늘 제가 이야기 들으니까 탄핵에 앞장섰던 유승민이라는 자는 뭐 했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뭐 대구 가가지고 대통령 예? 출마 선언한다고 그랬는데, 아, 도대체 대구가 대한민국 보수의 성지가 맞습니까? 그런 자들이 드나들면서 대통령 출마 선언을 하는 걸 용납하는 그런 도시예요? 아니, 어떻게 TK 정치를 이끌었던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정치적인 길을 열어줬던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앞장선 유승민 같은 배신자가 대통령 선언하는 걸 대구 시민들이 보고 있다는 게 나는 도대체 이해가, 그 보수의 성지라면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걸 보면서 제가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 걸 보면은, 아, 이 자들이 장난을 할 여지가 염치도 없고, 원칙도 없고, 이념도 없고, 그저 보신주의로 영달이 낫게 하는 애들이 또 말장난을 하면서 또 순수한 시민들도 우롱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예? 지금 지울 길이 없다. 아니, 이렇게 엇박자를 내고 나라를 파괴하고 있는 이런 거짓 세력들하고 뭘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정신을 차려야 된다. 응? 지금은 거리를 두고 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이런 세력들에게 정권을 넘겨주는데 1등 공신인 유승민, 김무성, 정신 좀 차리라고, 이 사람들아! 당신들 말이야. 정말 다음에 제대로 된 정권 들었으면 당신들 정말 뼈도 못 추려 그렇게 살다가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잘해야 될거 아니야, 이 사람들아. 응? 이런 이적 세력들하고 놀아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아니, 오매불망 김정은이만 자꾸 말이죠. 북한 정부 눈치나 보면서. 언제입니까? 뭐, 개성연락사무소 폭파할 때도. 예? 이거 뭐, 개성연락사무소 폭파하면 완전히 뭐, 저, 판문점선은 깬 건데도 말이야. 아, 뭐, 그럴 수도 있다고 그러고, 포탄을 안 쏩니다. 이런 헛소리 하는 세력들하고, 만에 하나, 권력을 분점하는 그런 개헌을 할 생각하는, 저, 탄핵파들 있다면, 정말로 안 되는 사람들이다. 김무성, 유승민 씨, 제발 좀 정신 좀 차려야 됩니다. 그런 마음이 요만큼이라도 있다면, 지금 4년 전에 저지른 그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정치를 왜 하는지에 대한 ABC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다. 당신들 진짜 정신 차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북한하고 중국 공산당에는 한없이 굴종하면서 미국과는 탈미하려고 그러고 일본은 배척하는 이런 세력들을 또판 키워줄 일 있어요? 당신들 나라 망할 일 있냐고? 중국의 백신 외교는 지켜 세우고 백신 선진국들의 이기주의를 비판하는 문재인 정권과 내각제나 이런 거할 생각 하지 말란 얘기예요. 뭐, 내 생각엔 그래요. 지금 이런 세력들한테 정권을 넘기는데 1등 공신들인 당신들이 지금 우리, 저, 제정신을 가지고 투쟁하고 이 정권의 본질을 파헤쳐오는데 피눈물나게 투쟁해온 우리 태극기 세력들을 그분이 아스팔트는 이렇게 매도하지 말고 고맙다, 죄송하다고 하면서 어떻게든 힘을 합해가지고 이들의 발언을 막고 정권을 찾아오는데 정신들을 쏟아야 될거 아니냐 이거야. 어? 아마 내 생각에는 지금 이렇게 북한 눈치 보고 중국 공산당 눈치 보는 문재인 정부는 내년 대선에 또 긴급 처방 안 내겠어요. 예? 뭐 3월 달에 김정은이하고 뭐 회담을 한다든지 무슨 방문 카드 만들어서 뭘 돌파해 보려고 장난을 안 하겠냐고 또 이런 세력들한테 날개를 달아주고. 공간을 만들어주는 그런 탄핵 주동 세력들이 있다면, 이건 좌파, 수구 좌파보다 저 사람 더 나쁜 놈들이 될 것이다. 아니, 4월 27일자로 우리 국민에 대한 백신 접종률이 4.7%인데, 37개 OECD 회원국 중에서 35위라고 그럽니다. 세계 순위로는 70위권 바뀌고, 2차 접종까지 마친 접종 완료율은 훨씬 더 떨어진다고 그러는데, 이런 정권에 이런 것들만 좀 비판하고 견제하고 우리 당과 같은 당과 얘기하는 그런 국가의 반역적인 발언에 대해서 심판을 하고 투쟁을 하는 앞장을 서야지 그런 건안 하고 어? 장난이나 할 생각하고 말이야 탄핵한 거에 대해서 면피나 하려고 그러고 또 역사를 기만하려고 하면 당신도 큰일 난다는 얘기를 들을 수가 없어요. 미국을 비판하고 중국을 추켜 세우는 그런 세력하고 권력을 불자만을 개헌을 한다는 생각을 하는 정치인들이 있다면 생각도 하지 말지 말아야 합니다. 김종인 씨 할아버지 요즘 하는 거 보니까 참 기가 막혀요. 노역이 저런 거구나. 이곳저곳 왔다 갔다 하면서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고 잡탕 기회주의 철학으로 대한민국 정치를 마친다니 지금 또 이런 거를 생각한다면 아예 멈추길 바랍니다. 응? 이거 안 됩니다, 정말. 응?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인데 여론정치를 하는 거고 여론정치를 주도하는 정당이 민주주의의 핵심인데 정당이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당원들의 목소리를 정치적인 색채를 담은 정책과 노선을 통해서 심판을 받고 권력을 얻기도 하고 잃기도 하는 것인데 지금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대깨문을 가지고 뭐 이야기도 하는 거 보면 그뭐 조응천 씨가 뭐그 양반 저 옛날에 박근혜 정부에 청와대 비서관 하다가 막 거기 가서 국회의원 된 양반인데 권리당원 70만 명 목소리가 강경 지지자 2천 명에 묻힌다. 거기 대깨문이 한 2천 명 정도 된다고 보는 거죠. 이러면서 강경 세력이 당을 흔들고 또그 당이 나라를 흔드는 일이라면 결국은 정당 정치의 기본 논리하고는 어긋나는 그런 여론 형성이 될 거고,
그릇된 방향으로 갈수 있다. 이런 걸 비판하는데, 이것이 굉장히 지금 대한민국의 사이버 테러를 상징하는 중요한 하나의 지적으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정치인들이 올바르지 않고 기회주의가 아니라 이런 걸 비판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걸 갖다가 사이버 테러 수준의 말들을 뭐 국민의 목소리라든지 뭐 적극적 의사표현이라고 이렇게 옹호하고 그러면은 대한민국 정당 정치는 언어폭력적이고 극도의 편향적인 이러한 세력들에 가지고 더 말살당한다. 그리고 이저 잘못하는 거를 여론을 형성하는 도구로 쓰는 그런 사이버 선거운동이 돼야 되는데, 문자 폭탄을 통해 가지고 적극적인 의사표시라고 이렇게 하는 주장이라든지 이런 주장은 굉장히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정당 정치도 다 죽이고 있고, 여와 야의 제도권 정치의 그런 흐름도 다 막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더군다나 야당의 역할도 안 되면서 뭘 가지고 지금 정치를 하겠다는 것인지,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국회, 이런 잘못된 생각하는 국회를 어떻게 행정부를 견제하고 대법원을 견제할지. 다 썩었는데. 그러니까 무슨 저 대법원 내 국제인권법연구회인가요? 이런 저 수구 종북 좌파 성향이라고 해야 되나? 진보 성향은 아니죠. 정상이 아니고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있는데. 김명수 씨가 2011년 초대장을 맡아 판사 31명으로 출범한 인권법연구회가 현재는 전국 판사가 약 3,214명인데 460명이 회원이랍니다. 14%. 학술단체라고 이렇게 친정권 사조직을 위장하고 있는 것인데, 또한 심각한 거는 법원 전체 인사예산을 총괄하는 법원 행정처 판사의 42%가 인권법 회원이고, 대법원 재판연구관의 33%도 바로 인권법연구회 모임이랍니다. 이러니까 이 대법원이 제대로 작동될 리가 없죠. 그저 출세지상주의적인 자질이 안 되는 사람들이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있는 겁니다. 지방법원장 후보 1순위로 꼽히는 전국 지원장 24%. 형사 피의자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영장 전담 판사의 15%도 인권법 원투시이다. 이거는 판사가 아니죠. 법보 권력은 정치인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아까 얘기한 그런 판결들도, 제대로 된 판결들을 다 뒤집고, 역사도 뒤집는 판결들하고, 국제정치 관례도 무시하는 그 이상한 판결도 만들었나. 이런 게 바로 이 잘못된 법보 권력은 정치인 수준의 대한민국 사법부를 부끄럽게 하는 인사들에 의해서는 자양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게 인권법연구회사 출신들을 이 대법원에서 말이죠. 정권 친이대 역할을 하고, 또저 친정권 인사들, 이런 사람들, 무죄로 결론도 나고 말이죠. 이게 다 사법적 폐 아니겠어요? 법원 자체 조사에서도 많은 사건들이 사실 무근 결론이 나왔는데도 뭐 추가 조사를 하고 검찰 수사를 요구하고, 아까 고영주 씨 같은 경우도 무죄 나왔는데 뭐 판사 바뀌면서 다시 수사를 하고 말이야. 이런 사건이, 이런 사실이 있다. 어떻게 제대로 된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법원장이 새빨간 거짓말하고 들통나도 그 자리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대한민국 사법부는 완전히 뭉개졌다. 삼권분립이 완전히 붕괴됐다. 대한민국 적화의 현장이다. 요즘 변호사들은 사건 수임할 때 사건을 맡으면서 판사가 인권법 연구의 소속인지부터 확인하고 뭐그 줄대가지고 변호인들이 재판 결과도 점치고 이런다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야, 이거 정권 바뀐다고 이거 금방 해결되겠어요? 대통령 하나 바뀌어서 해결되겠습니까? 이렇게 뿌리 깊게 지금 사법부, 국회, 아까 얘기했던 거 붉은 세력들부터 해서 뭐 공수처부터 해서 문화예술계 뭐 어디 뭐다 지금 불구적적한 이념 세력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대통령 한명 바뀐다고 이게 해결이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숨쉬기도 어려운 이런 지경에
이제 정권 1년도 안 남은 이 세력이 이렇게 마지막까지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지는데도 위장평화론을 들고 종북 친중으로 달려가고 거기에서 기생하는 잘못된 세력들이 계속 나라를 파괴하고 있는 현장을 그냥 보고만 있어야 되는 우리 국민들도 안타깝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사실 보십시오, 지금 대만이나 일본은 이제 미국이 추구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전략, 동북아시아 안보 전략에 적극적으로 편성하면서 엄청난 국익을 확보하고 있잖아요. 일본도 이제 완전히 미국하고 모든 것을 다 하는 걸로 가 있고, 대만은 대만공화국 헌법을 만드는 이런 수준까지 왔어요. 이제 하나의 중국이 아니고 두 개의 중국 원칙을 가지고 이 기회를 이용해 가지고 완전히 독립하려고 지금 나가고 있는. 미국의 보호 아래서 반도체 전략까지 다 함께 피면서 일본과 대만, 미국은 호주와 마찬가지로 인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자신들의 국익을 엄청나게 확보하고 있는데 대한민국만 삐딱해 가지고 국군 융성의 기회가 왔는데 자유민주적인 질서로 국군 융성의 기회가 오고 다시 한번 제2의 경제 조약을 할수 있는 이런 전략적인 시점이 왔는데도 이 잘못된 정권 때문에 다 사장되고 있는 현실을 본다. 응? 중국이 왜 한국을 코드에 참여하니 마니니 말이지 재차 물으면서 압박하고 말이지. 응? 이 정부는 뭐가 무서워가지고 참여 요청이 없었다고 말이자. 미국에서 몇 차례 얘기했는데 왜 없었다고 거짓말하고 그래. 양다리 얘기 그만해야 될거 아니야 이제. 이번에 한미정상회담 이런 자세 가지고 가면 대한민국 국익이 다 사장되고 다시 한번 확인 사살 당하려고 그래? 정신 차리란 말이야. 예? 어제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은 아니 어제 저 사드 기지에 이제 미국이 하도 얘기하고 말이죠. 이거 막 정말 도를 넘게 지적을 하니까 62일 만에 그 장비 반입을 놓고 또 여기 저 앞에서 그 데모하는 그 인사들 뭔지 모르겠어요. 뭐 무슨 뭐 단체 회원들인지 모르겠는데 그 4년째 성주 사드 기지에서 우물 처리도 불편하고 뭐 침대도 간이 침대에서 클럽하우스 한 켠에 자고 한국 장병들이나 미국 장병들이 사드 배치도 정식 배치도 안 돼가지고 어? 불안전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미국이 계속 항의라고 그랬는데 뭐 이런저런 이유 대고 이러다가 뭐 이제서야 뭐저 추락 어제 뭐 물품을 싣고 갔다는데 뭐저 시설물 또 옷에서 처리하는 거뭐 이런 거 장병도 생활 개선하는 거 관계된 거 그거 가지는 안 되잖아요. 정식 배치를 해줘야 될거 아니야.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를 하든 일반 환경 영향 평가를 하든 빨리 국방부는 그걸 완료해가지고 해주고 그리고 성능 개량 사드 성능 개선하는 것도 빨리 하게끔 협조를 해줘야 될거 아니야. 그런 거는 뭐 건드리지도 않고 장병 생화들 관련되는 거 일반적인 거 시설물 교체하는 거이 정도만 하면 한것 같은데 이런 거 가지고는 정상회담 가 가지고 평가받을 게 없다. 제대로 해야 된다. 어? 코드 가입하는 문제하고, 또, 이, 코드 가입을 하면서 우리가 미국이 이야기하는 그, MD 시스템에 일본처럼 편입하고, 또 중거리 미사일 배치하는 문제, 그리고 북한이 핵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중국하고 연계돼서 계속 저런 장난을 한다면, 우리도 한반도에 일본과 함께 핵공유 협정이라도 나토처럼 만드는 문제, 그것이 안 되면 중국 공산당을 견제하기 위해서 자체 핵무종용까지 미국하고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어쨌든 지금 한반도 상공에 들이온 그핵 공포의 그림자를 제거해야 되는데 세력균형을 파괴하면서 대한민국을 김정은의 손아귀에 갖다 줄일 있냐고 이 정부가 이런 엄청난 대가를 짓는데 이 못된 얼간이들이 이 정부한테 협조하고 알량한 권력이나 유지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면 이거 어째 정상적인 정치인이라고 볼수 있어요? 응? 미국은 2014년부터 제가 알기로는
북한 핵미사일을 막기 위해서는 사드 배치가 정식으로 필요하다고 그랬고, 그래서 뭐 임시로 들여왔는데, 이거 가지고는 안 되잖아. 더 들여와야 되고, MD 시스템에도 가입을 해서 페이트리어트 미사일하고 통합하는까지 가고, 우리 정부도 적극적으로 협력해야지. 북한에서 날아오는 단거리 미사일들 자문해서 국민들의 생존권을 지키고, 미국은 주한미군 장병이라든지 가족들의 생명권을 지키면서 동맹체제가 유지되는데, 뭐 훈련도 안 하고, 일본하고 미국은 더 하자고 계속 하는데, 응? 컴퓨터 게임이나 하면서 말이죠. 응? 주적 개념도 없애고, 뭘 가지고 동맹을 유지하냐고. 이번에 미국 가가지고 뭘 가지고 협상할 거예요? 무기 사주는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무기 좀 사주는 거 가지고는. 근본적으로 미국이 요구하는 걸 같이 가야 될거 아니야. 응? 북한의 그 단거리 미사일들 핵 탑재하는 거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북한이 안 쓴다는 선의적인 협상만 믿고 갑니까? 그런 종이 쪽지 믿고 갈 거예요? 무슨 중 공산당한테 말이야. 삼불합은 해주고 군사주권 다 넘기면서 아직까지 거기에 지인들 끌려다니. 원 지난번에는 뭐 삼불합을 해준 거 없는 것처럼 또 이야기하더니 요즘 와서는 입 다물고 있고. 거기 뭐 발목 잡혀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않고 줄타기나 하고 말이야. 미국이 추구하고 있는 백신 외교 위축, 반도체 외교 위축, 6G 시대에 대한민국의 삼성 반도체나 하이닉스가 웃기지 못하면 우리나라 먹거리 어떻게 만들 거예요? 이 정부가 다 파괴하고 있는 원전 외교도 마찬가지고 기가 막힌 거예요. 보면 원자력 발전소 아무 문제가 없는 거 말이죠. 파괴해가지고 누구 좋으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이게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는 정말로 이런 거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쿼드가 단순한 안보 협의체가 아니잖아요. 첨단 기술 문제, 6G 문제, 그리고 백신 등 경제 사회적 협력 네트워크로 확대되고, 대한민국 국군이 융성이기에 중국 공산당을 견제하고 북한의 불확실성과 독재 체제를 견제하는 확실한 카드가 여기 있는데, 뭘 믿고 그러느냐 이거야. 어? 대한민국 국민들의 미래 먹거리하고 생명과 직결된 아주 엄중한 상황이라고. 예? 이번에 5월달에 미국 가면 잘해야 될거 아니야. 지금 하는 거 보면은 뭐 기대할 수가 없어요. 어? 이렇게 쇼나 하고 말이야. 표피식으로 뭐 쿼드는 뭐 참여 안 하고 무슨 뭐 분과위원회 하나 참여한다 이런 말장난 하면서 국민을 기만하고 역사를 기만하면 안 된다. 사드는 북한의 핵미사일을 맞을 수 있는, 막을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인데, 대한민국 국민들 생명권을 지켜야 되는데 왜 중국 공산당 눈치를 보고 그러냐 이거야. 예? 그러니까 진중정권이라는 얘기를 듣는 겁니다. 이제 필리핀이나 싱가포르까지도 사드 플러스에 참여해서 국군을 확대하고 경제도 살리려고 하는데 뭘 믿고 그럽니까 지금? 예? 반드시 대한민국 코드 플러스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그런데 이번에 한미동맹 하면서 선언을 해야지. 중국 공산당이 우리를 업신여기지 못하고 오히려 더 협력구도를 공고하게 할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되지. 단기적으로 보복은 할수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원순 이득이다. 중국도 죽는데 더 이상 가지 못합니다. 아니, 왜 친구들이 바치고 확실한 그런 패를 가지고 가는데 중국 공산당이 감정적으로 한두 가지는 할수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중국 경제도 죽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가 없어요. 우리를 도와줄 파트너가 지금 있고 같이 하자는데 왜 이런 국군 융성의 기회를 놓치고 있느냐 이거야 내 얘기는. 응? 대통령과 정부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결정 안 하면 한미동맹 이번에 회담 가가지고 완전히 대한민국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지금까지 이뤄놓은 소중한 우리 국군 융성의 토대들이 다 무너질 것이다. 우리 국민들이 이 정권이 지금 하고 있는 고의성을 가지고 반미 친중으로 왜 이렇게 4년 동안 내달아왔고, 대한민국 국군 융성의 기회를 왜 짓밟고 있는지를 한번 잘 생각하고, 이번에도 미국 가서 그런 걸 못하면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정권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런 정권하고, 아니, 탄핵한 몇 사람들이서 지들을 정치적인 영달을, 이런 정권하고 권력 분점하는 의원 내각제를, 이원 집정부대를 구성하는 세력이 있다면 이거야말로 역적보다 더한 세력들이지. 아예 그런 생각은 후손들을 위해서 해서도 안 되고, 어떻게든 야권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저 세력들을 척결하고 나라를 살릴 방안을 찾아야 될거 아니야. 김종인 할아버지처럼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장난치지 말고 탄핵한 세력들 말이야. 정신을 차리란 말이야.
봤잖아요. 광복회장, 김원웅이 같은 그런 세력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세상을 더 연장해야 되겠어? 완전히 뭐, 정말로 참이 주사파 세력들이 갖고 있는 이참 질곡과 모순의 그런 세계관을 갖다가 이 광복회까지 끌어들여가지고, 어? 참, 김일성 훈장 받은 김원봉 같은 사람한테 훈장을 주자고 말해, 이렇게 얘기하고, 어? 내란 음모 혐의로 구속된 이석기 전 통진당원을 칭송까지 하고 말이죠. 참, 이런, 응? 광복회 김원훈 회장이 지금 하고 있는 행태를 이 국민의힘에서 견제도 못하고 중지도 못 시키면서 이런 정권들을 계속 이런 흐름들을 그냥 유지하고 그런 애들하고 권력을 나눠 먹겠다는 거예요. 이승만 초대 대통령에 대해서도 그렇게 음해를 하고 말이죠. 작곡가 안익태 선생을 국립현충원에서 파내는 그런 법을 만들라고 촉구하는 그런 광복회장. 백선엽 장군의 현충연 완장을 저지한다며 운구 차량을 가로막았던 이런 세력들. 이런 세력들의 정신적인 세계관으로 정권을 유지하고 앞으로 정권이 연장된다면 대한민국이 파괴될 게 확실한 이런 세력들하고 안에 하나 권력을 분점해가지고 장난을 치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다면 정말 참그 후손들은 어떤 대접을 받고 어떤 평가를 받을지 안 봐도 뻔하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강원동지 여러분, 애국시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동포 여러분, 큰일 났어요. 이 정도까지 와 있는 겁니다, 지금. 지금 우리 야권에서 우리 공화당처럼 또 아까 얘기한 기독자회장 이런 데처럼 의로운 정신을 가지고 고발도 하고 투쟁하고 옳은 소리를 내는 어? 장애에서 운임을 내서 잘못됐다고 이 이적성을 바로잡고 국가 정상화를 위해서 투쟁하는 세력이 있습니다만은 제도권 내에는 없잖아요. 저 썩어빠진 잘못된 세력들만 이렇게 한쪽은 완전히 지금 뭐 폭주 열차를 달리고 한쪽은 그 견제도 못하고 끌려가면서 권력이나 나눠먹으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세력들이 꽈리를 틀고 있는 이걸 어떻게 타파할 거고 어떤 전략으로 내년 대선에서 우리가 대동단결해서 이들을 저지하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대한민국을 창조하는 그런 시대를 열어야 될 것인지 이건 고민이 안될수 없는 거죠. 현실이 현실인 만큼 현실이 현실인 만큼 어떻게 예? 아, 그래서 우리가 전략과 전술과 또 현실적인 국민의 여론을 만드는 그런 큰 프레임워크 그리고 그거를 담아서 상징적으로 깨트리는데 실질적으로 써야 될 그러한 주자가 제대로 만들어야 되겠다. 뭐 나라를 이렇게 어렵게 하는데 일조한 세력들이 뭐그 당시는 뭐 개인적인 감정이니 뭔지 모르지만 그렇게 거짓 기사 올가내고 거짓 탄핵하는데 일조한 사람 이제 와서 반성하고 뭐 헛소리들 하는데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하고 어? 정말로 진심으로 이렇게 잘못됐다고 싸워온 세력들이 고맙다고 그러고 같이 어떻게든 이 나라를 바로잡겠다는 이런 흐름이 형성돼야지 이 나라가 산다. 그래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빨리 석방돼서 그런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 직접 안 하든 뒤에서 역할을 하든 지금 야권이 이렇게 지금 정신 못 차리는 인사들이 저렇게 많이 딴 생각들을 하고 역사를 아직도 난도질하고 사죄하고 반성하지 않고 헛생각들 하고 있다면 이 나라의 미래는 없는 것이다. 이런 좀 서글픈 분석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강원동지 여러분, 하여튼 내일은 우리 애국 시민들도 많이 뭐 오시면 좋습니다만 대한민국을
이렇게 빨간 나라로 만들었는데 핵심 축인 민주노총이 본거지는 창원에 가서 우리가 집회를 합니다. 아무튼 뭐 방역수칙 잘 지켜서 바로 우리가 제가 이렇게 분석한 이런 것들이 시민들에게 잘 전달돼서 정말로 나라를 구하는 전선을 만들고 여론을 만드는데 크게 기여하는 집회가 될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고 저는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